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라가 세일을 줄이고 줄여서 최종적으로 주문을. 그럼 지금부터 이번 세일 때 제가 득템한 아이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홀랑 다른 분들한테 뺏겨가지고 품절로 떴던 타고나니 진짜 잘 샀다. 이거 진짜 안 샀으면 정말 후회했겠다. L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자라가 참 좋은 게 같은 제품이더라도 피부색이 다른 모델별로 그리고 스타일도 다르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성스럽게도 가능하고 소녀스럽게도 가능하고 조거 팬츠나 카우치 팬츠 이런 거랑도 진짜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일반 셔츠랑 다르게 진짜 포인트 주기 좋거든요. 요거는 59,000원인데 3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깨 라인에 이렇게 조금 퍼프식으로 표현한 거 주름이 이렇게 사실 어깨 넓으신 분들 이렇게 퍼프로 강조된 거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선택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라인을 딱 져주면서 이 부분이 퍼프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딱 끊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그렇게 많이 넓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깨 넓으신 분들도 선택하기에 좋다. 이거는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는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제가 그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품절됐던 그 셔츠를 찾으려고 강남 매장에 갔다가 발견한 건데 너무 예쁜 롱 기장의 스커트를 구매를 했어요. 와, 제 채널 애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시스루나 이런 것들 되게 사랑하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여드려야겠다. 이게 걸려있는 거 보자마자 진짜 딱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바로 집었고 사이즈가 꽤 있더라고요. 허리하고 골반은 딱 맞춰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플레어로 여성스럽게 퍼지는 스타일로 굉장히 롱 기장이에요. 이런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맞춰서 M사이즈보다는 S사이즈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M보다는 S가 맞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허리 라인부터 이 골반까지 여기는 두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 비치지 않게 안전하게 두겹으로 되어 있고 안은 이렇게 시스루로 플라워 패턴의 벨벳 뭐 이건 안 입어봐도 이거는 무조건 몸을 맞추더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바로 당장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맨사를 이제 집이라서 맨사에 이렇게 앵클 부츠를 신었는데 지금 한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럴 때는 기모 레깅스 같이 입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날씨가 춥지 않은 초겨울 같은 때는 이렇게 살짝살짝 드러나는 살이 보이는 너무 예쁘죠? 시스루긴 한데 촘촘하게 꽃 모양의 벨벳이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딱 예쁘게 드러나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또 도트 패턴의 새틴 치마입니다. 붓으로 톡톡톡톡 찍어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도트로 표현돼서 너무 좋고 허리 한쪽 부분이 언밸런스로 이렇게 주름이 잡히면서 올라간 부분 그래서 이렇게 슬릿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가? 아무튼 이런 새틴 소재는 그냥 여름에 입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새틴 소재들을 겨울에 입어줘서 포인트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국한하지 마시고 이런 새틴에 흐르는 스타일도 겨울에 충분히 스타일링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소녀스러운
셔츠를 구매해봤어요. 카우치 팬츠나 아니면 카고 팬츠나 그렇게 해서 믹스 매치를 할 때 좀 돋보일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요 자체가 좀 작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셔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크게 입으니까 M 샀으면 좀 작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프릴이 조금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컬러가 약간 그레이랑 라이트 블루랑 좀 섞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귀엽죠? 오히려 XL 사이즈도 있었으면 그거 해도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깨 좁은데도 이 정도면 기본 사이즈 두 개 업? 그건 넉넉한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두 개 업. 예쁘죠? 예쁘다. 컬러도 예쁘고. 그래서 위가 소녀소녀하니까 바지는 이렇게 블루한 롤업진. 이거는 버시카에서 구매했던 거거든요. 가운데 라인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좀 날씬해 보이면서 이렇게 롤업한 게 너무 예뻐요. 위에는 소녀소녀하지만 밑에는 조금 중성적인 느낌을 줘가지고 무드를 믹스매치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릴로 된 탑이에요. 제가 매장에서 시작해보는 패션 영상 올렸을 때 그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개인 취향은 이런 같은 프릴 디테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크게 잡혀있는 프릴이 좋아요. 이렇게 잔프릴보다는 촉촉한 느낌이 드는 소재이고, 이 디자인은 20대, 30대 혹은 40대까지도 스펙트럼 넓게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타일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적극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리본 디테일이 있어서 이런 귀요미 귀요미하고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실 법한 요 라인은 제 어깨는 여기 와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 프릴 덕분에, 요 프릴이 조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덕분에 어깨가 어조비가 아니라 그냥 딱 맞는 사이즈로 보여줍니다. 겨울하면 뭐니뭐니 해도 골덴 코듀로이 제품이 좀 눈에 띄죠. 또 따뜻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코듀로이 제품을 좀 사랑해요. 골덴 하면 살짝 부담스러운 게 좀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아, 좀 몸집이 좀 커 보이고 좀 두터워 보이고 약간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이렇게 와이드해요. 너무 펄럭이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너무 적당하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시작해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교환을 하고 반품을 하더라도 그냥 마음에 드는 거는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초이스를 한 건데 아주 쨍하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는 네이비 컬러입니다. 핀턱이 되어 있어서 정장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뒷주머니는 이렇게 포인트만 일자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예쁜 아이들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